역시 태연이는 인기가 많다. 그래도 마음을 담은 선물 주고 싶어. 태연이 선물? 너 따위가? 줘. 하지 마. 야, 고민형이야. 아, 선물 때 지 같은 거 준비해. 아무리 찐따여도 그렇지 고민형은 좀 너무하지 않냐? 돌려줘. 야, 뭐 하는 거야? 그게 고민형. 네 것만 중요해? 지금 소라폰 깨진 거 안 보여? 찐따주대. 왜 화내고 그래? 이게 액정 바꾸는데 34만원이거든? 그냥 40만원만 줘. 34만원인데 왜 40만원? 소라 정신적 피해 포함. 소라가 착해서 6만원만 받는 거다. 나 40만원은 없는데. 너 한 달 용돈 얼마? 5만원. 그럼 앞으로 1년 동안 매달 5만원씩만 줘. 1년 동안 5만원이면 60만원. 이자는 생각 안 해? 법정 최고 이자율 24%. 50%는 폭리야. 태연아. 그리고 너네가 먼저 여빈이 거 뺏었잖아. 그래도 액정 깨진 거 반이라도 물어줘야 되지 않을까? 솔직히 이거 전부터 깨져 있지 않았어? 뭐? 그게 공갈력밥의 폭리까지. 이 정도면 충분히 학폭이 열 수 있어. 조용히 가면 넘어가 줄게. 신성아, 학교 시간에 왜 이렇게 심각해? 심각하니까 더 못생겨 보이잖아. 아, 하지마. 무서워. 무슨 일 있어? 아, 됐어. 아, 야, 미안해. 아, 됐다고. 아, 진짜 미안하다고. 나 그렇게 못생겼어? 많이 되나 적당히? 좋아하는 거야? 아니 좋아하는 건 아니고 오늘 아침에 태연이가 도와줬어. 태연이가? 그 남의 일에 관심 없는데? 그래서 좀 신경 쓰여. 신경 쓰인다는 게 좋아한다는 거지 뭘. 근데 태연이가 도와준 거 보면 조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아, 얘네서 목소리 위험하다니까. 좀만 잘해주면 다 지 좋아하는 줄 알고 신혼여행은 몰디브로 갈까 하와이로 갈까 고민하고. 어떻게 알았어? 신혼여행 몰디브로 갈까 하와이로 갈까? 정신 차려! 태연이는 우리가 최고 인기남이라고. 아, 그래? 어, 그래? 하,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태연이 얘기하니까 금세 밝아지네. 이게 사랑의 위대함인가? 놀리고 간다. 아야! 나 너 좋아해. 응? 응? 그럼 오늘부터 1일. 아니, 난 너 안 좋아해. 어? 우와, 어떻게 수빈이를 차지? 너 진짜 인간 맞냐? 맞아. 아! 너 여친 생겼지? 아니. 마지막 생긴 게 언젠데? 없어. 옷소리라고? 무슨 자식. 왜 안 사귀어?
사귈 생각이 없으니까. 혹시 고장? 아니. 그럼 로봇? 아니. 너무 많네. 뭐 어떤 여자가 취향인데? 모르겠어. 지혜는? 별로. 다솜이? 누군데? 혹시 여비인이든? 걔는 좀 괜찮은 것 같아. 너 소심하고 피부 안 좋은 여자애가 취향이야? 아니. 그냥 조용해서 거슬리지가 않아. 아, 그러니까 너한테 배경으로서 가치가 높다는 거네? 글쎄. 아, 이걸 관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없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여빈이가 다른 여자애들보다 낫다는 거지? 알았어. 이것도 마셔. 아직도 안 왔냐? 다 안 났거든. 다 안 났거든. 불쌍하네. 놀래니까 재밌냐? 지가 불쌍한 줄은 아네. 태연이가 우리 학교에서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여자애가 너래. 진짜? 응. 내가 직접 물어봤어? 하! 아, 이거 웃는 거 봐라. 근데 나쁜 소식도 있어. 뭔데? 소심함하고 피부 안 좋은 건 싫대. 괜찮아. 그런 걸 고치면 되니까. 어떡해. 넌 피부부터 바꿔야 돼. 이게 뭔데? 파이달리아 워시움 팩 머드스틱. 캐나다 퀘벡산 머드를 담은 머드팩을 스틱으로 간편하고 위생적으로 피부에 바를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이야. 아, 이거 좋아? 보온 수축, 각질 개선, 피부결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임상 구비도 완료됐어. 근데 나 얼굴에 뭐 바르면 안 좋은데? 입자가 고운 머드로 간편하고 부드럽게 피부에 발려서 예민한 피부도 자극이 적어서 괜찮아. 근데 그 막 코에 까만 거 없애는 거는 없어? 있지. 다 블랙헤드 스틱. 이건 스틱형이라 사용이 간편하고 모공을 수축해줘서 코팩보다 훨씬 마무리감이 좋아. 와, 이거 진짜 좋다. 나는 꾸준히 마이달리아 워시 오브팩 머드 스틱을 쓰고 용제와 맞는 화장법을 찾아갔다. 와, 완전 딴 사람 같다. 고마워. 다 네 덕분이야. 내가 뭘. 난 네가 만든 환상은 아니고 배고픈데 치킨이나 먹자. 응. 저기 그 진짜 제 이상형이셔서 그런데 연락처 좀. 죄송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니. 오, 효과 제대로인데? 나 고백할 거야. 진짜? 왜? 좀 빠른 거 아닌가 싶어서. 고백하려고 이 고생했는데 놓칠 이유가 없잖아. 그건 그런데. 아, 그리고 나 이따가 태연이 좀 학교 뒤편에 불러다 줄 수 있어? 알았어. 고마워. 야, 왜? 끝나고 학교 뒤편으로 와라. 왜? 아무튼 와. 너도 나한테 고백하게? 뭔 소리야. 아무튼 알았어. 너인가? 너 엄청 이뻐졌네. 우리 앞으로 좀 친하게 지낼까? 일진투. 외모가 괜찮은 애들이랑 친해지려고 한다. 괜찮아. 근데 너 어떻게 한 거야? 마이달리아 워시 오브 팩 머드 스틱이 꾸준히 썼어. 이거 너네 가져. 진짜? 응. 고마워. 마주치면 인사도 하고 일상 얘기도 하고 싶어서. 아, 그리고 이거. 이건 왜? 너 덕분에 내가 달라질 수 있었어. 그리고 생일 선물 못 줬잖아. 주고 싶어서. 고마워.
내일 학교에서 봐. 왜 고백 안 했냐? 받아줄 것 같았는데. 예전의 모습으로 걔를 동경했던 것 같아. 그걸 생각해보니까 좋아했던 게 아니더라. 그럼 뭔데? 호의? 호의가 꽝 아닌가? 달라. 근데 너 왜 왔어?